네, 오늘 상승 3명, 하락 1명, 보합 1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JYP 엔터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G2파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아, 네.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증시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 전환 시도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 자체는 이제 바닥은 살폈는데 9월 30일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뭐 BBB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큰 세 개 섹터 내에 시총 상위 종목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G화학.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스퀘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374원까지 떨어진 모습이라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점 더 커진 모습이고요. 실제로 9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5조 1000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만 매수를 좀 했습니다. 개인들이 4조 7700억 정도 순매도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분명히 이제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중국 탈중국화 자금들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중국과 대만으로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그게 이제 신흥국 내에서 한국이라든가 인도, 브라질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로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연준이 얼마나 뭐 75bp 갈지 50bp 갈지 이런 속도보다도 금리 상단이 어딘지 여기가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4.5에서 한 5%까지 금리 상단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미국의 이런 채권 시장이라든가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연준의 전망대로 막 5%까지 쉽게 올리지는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맨하탄의 한 칸짜리 월세가 지금 7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채권 시장에서 큰 손들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 채권을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금리를 올릴 경우에 이제 워낙 부채가 미국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연간 예산에 거의 한 20% 이상을 좀 채권 상환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그걸 장기간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이 되면서 뭐 ILF법 수정에 대한 기대감과 뭐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달러 인덱스 하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국내 시장에 좀 적용 반응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대형주 중심의 지수 상승세, 종목별 상승세는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0일날 이제 변곡점은 이제 CPI 지표 발표 내용들이 큰 쇼크만 있지 않으면 저는 한 12월 8일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까지도 수익을 좀 노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지금 환율이 1300원 중반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7만 원과 코스피 2600 반등 트라이를 할 것이라 좀 보고 있고요. 총 최상위 종목에서 그 아랫단의 종목으로 지금 매도세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대형주 내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이걸 보기보다도 좀 더 아래 시총에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면 삼성전자 7만 원 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2,400선 네. 바로 코앞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어제 분위기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보다 전일에는 이제 중소형주가 강했죠. 하지만 이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이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의 뭐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출구 조사나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 나오게 됐을 때 어떤 시장에 변동성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외에는 뭐 달러 약세나 여러 가지 분위기로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삼성전기 불러봤고요. 시총 세상단의 종목보다는 좀 더 아랫단에 좀 굴러갔고 3분기 실적은 뭐 컨센서스 하회를 했지만은 또 희망적인 건 어쨌든 패키지 부분에 대한 실적은 괜찮았다는 것이고요. 광학솔루션 쪽에서도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괜찮았다는 것이고 전장용이 좀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일단 어제 이제 다이오 유덴에서 이제 실적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 좀 주목해볼 만한 거는 다이오 유덴에서 그 3분기 그 스마트폰 중국 그 판매량이 그 재고 조정이 올해 4분기에 끝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판매 그 비중 높은 삼성 전기로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MACC 업체들이 지금 재고 조정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내년 1분기까지 재고 조정이 완료되고 2분기부터는 업황 턴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삼성 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닥을 좀 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좀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 산업부문이 그 넌 ITP, IT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 그 턴아웃에 대한 기대감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서 그럼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에 있는 지금 뭐 PBR 한 1.2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 충분히 좀 바닥권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뭐 타겟 PR 14배 적용하게 되면은 대략 한 16만 6천 원 정도 목표가 잡을 수 있어서 한 16만 원 정도 보시고 뭐 시가 13만 원 아래 시가 밑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13만 원 아래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JYP 엔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10월달 그리고 뭐 11월 초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엔터주들이 약간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나마 그 안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선전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JYP 엔터의 어떤 그 엔터사들 중에서 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본업에 지금 충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본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음원 그리고 이 공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신사업 진출로 인한 뭐 자회사 뭐 여러 가지 M&A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재무적인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어떤 재무적인 비용이나 이런 영업이익률을 좀 일정 수준 방어하는 수준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엔터 업종 안에서 JYP 엔터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봐도 스트레이 뭐 키즈나 뭐 컴백이나 이런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선주문 양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JYP 엔터의 아티스트에 대한 충실한 어떤 팬덤 효과는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한 팀씩 데뷔할 예정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아티스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하이브와 함께 가장 공격적인 라인업에 대한 부분은 JYP 엔터에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이런 본업 가치로 인해서 뭐 8만 원 중반까지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엔터 업종 안에서는 어떤 그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본업인 엔터 사업 위주의 수익 구조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